거울이 되는 마술이라고요? 야, 강동원, 눈 감아. 웃으라니! 자, 유튜브 친구들,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광고로 제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할 광고는 바로 무슨 게임이냐? 100K 히어로 키우기! 이 게임은 방치형 RPG로서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과 귀엽고 캐주얼한 2D 그래픽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이고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치형 RPG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플레이해보도록 해볼게요. 와, 이런 게임들을 위한 방송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좋네요. 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을 키면서 신기했던 게 있는데 랭커에 오르게 되면은 게임을 킬 때 메인 화면에 잡혀요. 그래서 요 세계관 1티어 나야 약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스토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끝을 알 수 없는 신들의 전쟁 라그나로크. 세계수호 위 그 드라실이 소멸되어 전장에 있던 신들 또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신이 사라진 이때 헬헤임의 제가 발음이 어려서 인간 세계 미드가르드. 오!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게임이 플레이가 돼! 나 앉아서 이렇게 그냥 코파고 있었는데 아직 캐릭터가 키 맞아요. 이거 뭐임? 아, 개꿀띠. 아니 코를 진짜 판단인 게 아니고 이제 말 표현이 그렇다. 그걸 방치형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저도 알아요. 가이드 퀘스트를 클리어했어요. 보상을 획득하세요. 뭐야, 보상을 주네요? 능력, 공격력 5레벨 달성.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해? 와, 휴식 보상도 있어요? 지금 내가 19초밖에 쉬지 않았는데 그 19초 동안 쉰 보상까지 준다는 거예요? 뭐야? 아, 저 이런 방치형 게임 옛날에 해봤어요. 이거 나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아시죠? 무슨 감성인지.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로는 이제 요 발키리 히어로 키우기를 켜놓고 컴퓨터로 이제 막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게임들 막 하면서 핸드폰 계속 클릭 뭐 막 컴퓨터 핸드폰 컴퓨터 약간 이런 느낌. 어, 스킬도 있네. 아, 오토! 현대인들의 필수 설정이죠. 저는 게임에 오토 스킬이 없으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돈도 쓰는데 스킬도 내가 써야 해 하는 게임? 전 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 아니, 알아서 스킬도 써주고 보수 나와주네? 자동 스킬 활성화. 아니, 이거 보상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숨 쉴 때마다 보상을 줘? 요 정도 난이도면 로딩 화면에 이름 띄우는 걸 저도 가능하겠는데요? 각인가? 상점! 그치! 이게 있어야지! 자고리 이런 게임에선 여러분들 가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족스럽습니다. 광고는 뭐임? 왠지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한 번 더 눌렀다가는 이중 광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 들면서 누르지 않겠습니다. 광고에 제곡 현상이 일어날 것 봐. 아니 그렇다면 광고 스킵 패키지를? 너 잘한다. 어딨니 이거? 어 잠깐만. 광고 스킵뿐만 아니라 스타트 패키지 아니 S장비 다이아 동료 패키지. 어? 요 세 개는 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아니 요 정도 세 개면은 나를 봐. 자 화면에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이상하다. 화면이 거울이 되는 마술이라고요? 야 강동원 눈 감아. 혹시나 강동원님께서 이 광고를 보고 계신다면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오수라니. 오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트수트수야. 자 3,000원 스타트 패키지도 들려줄게요. 아니 근데 3,000원에 S장비 2개 이거는 게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사겠다. 구매하신 상품을 우편함에 보내드렸습니다. 우편은 한번 어? 패스가 있어? 아 기분이 안 된 거라고? 아 그래요? 저 약간 결제 태도 이런 거에서 기분 안 된 겁니까? 예! 다 땡겨버려! 야! 장비 강화. 아이, 나 이거 안 할 거야, 장비. 캬! 뭐? 돈의 초고교급 S부터 시작하는 발키리 생활? 공격력 달성. 아이고, 이거 아닌데? 맞아?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잘못 눌렀다. 게임 피지컬은 방치형에서도 필요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활짝. 동료 소환. 소환 레벨 보상부터 봅시다. 와, S. 와, 얘 뭐야? EX. 그게 있어요? 아 점점 등급이 올라가나봐. 그래서 가차하면 가차일수록 높은 등급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
아차 신속하고 빠르다. 일단은 뭐 이거는 실패인 것 같네요. 30회 소환으로 크게 한번 가볼게요. 그냥 어딨어? 내 돈에 초고교급 초미녀 발키리짱 어딨어? 위에 확률이 있다고? 3레벨 되면 얘네가 아예 안 나오고 요 소환 레벨을 올려야 얘네가 나온다. 자 달려보자. 가보자고. 레벨 올려. 몇까지 올렸지? 4레벨. 자 A랭크 슬슬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 다음이 S네. 아이고 내 3천 다이아. 야 잠깐만요. 나 그냥 시작 패키지밖에 안 샀는데 왜 다이아가 7만 개야? 이거면 가차 10회 다이아 1000개니까 저 700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가보자고. 다 쭉쭉 한번 레벨업 해볼까요? S랭급도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러면 이제 6레벨 나와? 아 이제 얘네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일단 지금 뽑은 애들로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 동료 10회 소환하라 했는데 몇백회 해버렸네요. 와! 에이! 나 이미 근데 좋은 게 있었어. 아 사전보상 같은 걸로 받은 거. 잠깐만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이름 하나만 볼게요. 닉네임 뭐지?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우주 최강 섹시 나온. 섹시를 입력할 수 없다. 왜 날 거부해? 그럼 섹시로 갈게요. 아니 게임에서 제 섹시를 거부한? 게임도 아는 거지. 뭘 게임도 알아요. 나 안 섹시야. 에이? 에이? 어? 뭐야? 이거 누구야? 닉네임 임나은이 있어요. 내 닉네임 내가 복사가 되고 있는데?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 고르시 당하고 있어. 그만해. 아니 뒷계정이라뇨. 뒷계정 아닙니다. 뒷계정 논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우주 최강 섹시한 나은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대답을 해줄까? 아니에요 지금 나은이에요. 야! 너 나 사칭하지 말라고. 장먹고 하지 말라는데요. 아이돌 연습생 출신 그 임나은씨 맞나요? 물음표? 나은이 바보 물음표? 태어나서 남자만 100번 갈아치웠다는 그 임나은. 그건 아닌데. 끊어. 동료를 합성할 수 있다고? 아니 어떻게 내 친구들을 합성하라 그래요? 얘랑도 정들었고 얘랑도 정들었고 얘랑도 정들었고 얘랑도 정들었으면 그냥 다 할게요. 와 잠깐만 왜? A등급 5개에서 S등급 나오는 거면 얘들아 우리가 추억이 있었나? 다 갈갈할게요. 와 등급은 뭐야? 아니 좋은 등급들 개많이 나오는데요? 아니 여기 또 S가 떴어! 와씨! 와 이벤트도 겁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 도감을 채우는 시스템도 있구나. 슬슬 채팅창 다시 한번 염타 한번 해볼까요? 와 지금 님들 무과금으로 했는데도 지금 랭킹 400위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는데요? 와 15위는 뭐야? 두 자리 수에 가면 닉네임이 초록색이 돼?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